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세상 누가 봐도 완전 개악랄한 그런 시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올케 냉장고에서 얘네 엄마표 반찬을 우리 엄마가 다 내다버렸고 그 대신 더 좋은 거 신선한 식재료를 좀 넣어놨더니 얘가 글쎄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혼하겠다네요. 이게 말이 돼요? 원지 며느리가 과한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잘못했나요? 제목 그대로 고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정확히는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글 써봐요.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글을 쓰는 제가 저두 사람 중에 누구 입장에 있는 사람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뭐 뻔하죠. 다만 이게 남편이냐 아니면 시누이냐 이 정도로 갈리는데 제가 봤을 땐 시누이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여자만 글을 쓸수 있는 데고 말투나 여러 가지 뭐 뉘앙스가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시고 정확히 판단해줘요. 우선 며느리는 출장이 꽤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다녀오면 많이 힘들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잘 챙겨 먹으라며 손수 많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딸 손에 들려 보낸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는 냉장고랑 냉동고랑 보관을 잘 하고 있다가 출장을 다녀오면 힘들게 음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출장 같은 며느리가 귀가하기 하루 전 아들 집에 가서 냉장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식재료를 채워놓고 왔습니다. 오래된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재료로 해 먹어라 이거죠. 뭐 냉동돼 있던 부침개, 동그랑땡, 그리고 불고기거리랑 그 외에 냉장 반찬도 마찬가지. 잘 골라가지고 다 버렸대요.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말 그대로 자기 남편한테 개치랄 발광을 하며 시어머니가 채우던 식재료들 다 내다버리고 시어머니도 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 집에 못 오게 해라. 나도 죽을 때까지 그집안갈 거다. 이랬다고 해요. 솔직히 이거 비록 뭐 살짝 실수가 있었다곤 해도 그저 노인이 잘 챙겨 먹으라며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잖아요. 그냥 좋게 그러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치고 연을 끊니 어쩌니 또 찾아오면 뭐 죽어버릴 거니 이혼을 하겠다니 온 집안을 쑥대밭 다 뒤집어 놓을 일인가 싶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 잘못이라고 보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지 같은 거. 댓글 1번. 정체를 안 밝히기는 개뿔. 딱 봐도 시누이구만. 장난치냐? 이 망할 그지 같은 게 지금 누구 탓을 하겠다는 거야? 이씨, 티! 2번.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해다준 음식을 싸그리 버리고 지가 또 만든 것도 아니야. 식재료를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지 아들 먹여라 이거네. 며느리 엿먹어보라고. 이건 니네 엄마가 천하의 개그지 같은 건데? 몰라서 물어? 댓글 이거 완전 인정이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 편하게 먹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고 또지 아들한테 밥 해주라고 식재료를 넣어두는 센스. 거기다 이렇게 미친 엄마 실드까지. 진짜 와할 말이 없다. 끌끌끌끌. 2번. 처음에 내가 글을 대충 읽어가지고 해놓은 음식이나 반찬으로 의례, 오해, 짐작을 했으니 뭐 그리 나쁜 건 아닌가 아닌가? 이러다가 식재료라는 단어를 보고 순간 개시겁했다 진짜. 니냐니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그딴 거 아예 모르겠고 우리 아들한테 주는 음식은 네가 직접 만들어 먹여라 이거 아니야. 3번. 와, 저 할매 심부 진짜 고약하다. 이건 100% 고의죠. 저러다 지 아들 이혼시키고 지가 평생 수발 들어봐야 정신 차리지. 2번. 저기 시누이야,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보자. 만약 남이 니네 엄마가 만든 음식을 갖다 버리면 너는 눈깔이 돌아 안 돌아?
그러니까요. 막말로 그게 이미 다 상해서 버려야 되는 거라 해도 며느리한테 말안 하고 버리면 개빡칠 일이거든. 어디 남의 냉장고를. 진짜 미쳤네. 와. 3번. 남의 집 마음대로 가서 냉장고까지 뒤져보는 거. 도대체 이건 뭔 개그지 같은 심보래요? 출장 다녀와서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해준 그 음식들 데워서 좀 편하게 먹어보겠다 이건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다 뒤집어 놓은 니네 엄마가 미친 거지요. 장난해요? 아니, 지가 뭐라고 거기다 식재료를 갖다 넣어놓습니까? 대체 누구 보고 음식을 하라는 거야? 엿먹어 봐라, 이건가? 내 아들은 무조건 새 음식으로 만들어 먹여라. 야,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딸이 너도 똑같아. 4번. 네가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불쌍한 우리 아들 혼자 밥을 부실하게 먹었으니까 냉동 반찬 따위 먹이지 말고 아무리 피곤해도 네가 직접 만들어서 먹여라. 그래도 내가 신선한 재료들 다 사놨으니까 고맙지, 이년아. 일단 거지 같은 신부가 보이니까 발광하는 거 아니야. 저 할매, 지 딸내미가 똑같이 출장을 갔다 왔다 해도 사위 챙겨 먹이라고 재료들 사다 놨을까? 당연히 지가 직접 만들어 줬겠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식재료 주문 가능한 이런 세상에서 굳이 재료만 사다 채워 넣은 거? 100% 뻔하지 뭐. 5번. 반찬 만들어 놓은 거다 버리고 식재료를 채워 넣었다는 부분. 야, 정말 주작인가 싶을 정도로 인성 완전 개 터졌고 날아갔네. 진짜 음흉하고 욕도 아까울 정도로 혐오스러워. 와, 이거 뭐냐? 6번. 야, 진짜 너무 악랄하고 신부가 못돼 처먹어서 나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왔어요. 세상에 저런 인간이 실존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 도와주진 못할 망정. 엄마가 당신 딸내미 안쓰러워서 만들어준 그 귀한 음식들 다 버리고, 며느리가 힘들어 하든 말든 지 아들한테는 무조건 새 음식을 만들어 줘라? 개 악랄하다, 정말. 나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이혼불사 뒤집어 엎었을 거야. 저딴 거 뱃속에서 나온 남편 놈도 다 찢어버리고 싶을 거라고. 7번. 저게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지능이 오지게 떨어지거나 같은 편 혹은 역지사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거는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글을 쓴다는 건 실드를 쳐보겠다 이거고, 즉 당신은 100% 가해자 편이다 이거죠. 남편 아니면 시누이겠군요. 8번. 이거는 며느리가 저 미친 시모 귀싸대기를 날려도 정당방위야. 얘도 그래. 지 엄마 닮아가지고 신분 못돼 처먹은 거 보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저를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턱이 좀 각진 편입니다. 일명 사각턱이라고 하죠. 솔직히 어릴 때는 되게 싫었고 큰 컴플렉스였는데, 뭐, 이게 오히려 더 매력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뭐,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이젠 그냥 나만의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죠.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남편 폰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운전 중이라 스피커 폰으로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참고로 어머님은 제가 옆에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엔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무난한 일상 대화? 그런데 중간에 어머님이 마치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 아, 맞다. 꽁꽁아. 내가 아기 옷다 만들어 놨으니까 반찬이랑 해가지고 그, 누구 미니 도시락한테 가지러 오라고 해라. 딱 이러는 거예요. 뭐? 미니 도시락?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살짝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보면서 되게 멋쩍게 웃더니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미싱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때때로 저희 아기 옷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 미니 도시락이라는 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도시락이야? 애 키우고 당신 밥 해준다고 주부라서 도시락이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따졌더니 헐,
그게 아니라 제 턱이 사각이라서 많이 각졌다고. 그래서 도시락 같다고. 그걸 별명, 애칭으로 부른 거래요. 그래도 얼굴이 작아서 미니를 붙였으니까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귀여운 별명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진짜 귀엽다고 생각을 했다면, 왜 당사자인 제 앞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외모의 단점을 가지고 뒤에서 그것도 가족인 며느리한테, 어? 자기들끼리 나 몰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뭐라 하니까 이 인간은, 아이씨, 그럼 엄마한테 가서 따지든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대리적반하장입니다. 근데 저 이거 못 참겠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다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다 여쭤봐요. 제가 정말 예민한 건지 여러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뒤에 기가 막힌 유추가 하나 나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이거는 못 참는 거죠. 댓글 1번. 어머나! 별명을 지어 부르는 거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러니 순이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똑같이 오이지, 시모, 오이, 남편 이렇게 별명을 지어 주세요. 나는 사각턱이 콤플렉스인데 어머님이나 당신은 턱이 좀 뭐랄까? 빨린 오이 마냥 날씬하니 부러워서 한번 지어봤어. 특히 어머님은 쭈글쭈글하니까 오이지 하트. 나는 미니 도시락. 우리 가족 너무너무 유쾌하당. 꺄하! 2번. 귀여운 별명이자 애칭인데 왜 당사자 모르게 쉬쉬하지? 이렇게 지들끼리 부르는 이유는 그냥 뻔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대댓글. 남의 외모로 별명을 지어가지고 뒤에서 히덕거리고 있다. 이거 완전 개쌍놈의 집구석이죠. 3번. 쓰니, 이거요. 남편 보는 앞에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시어머니가 나보고 미니 도시락이래. 이러면서 엉엉 울고 완전 한번 개쪽을 줘야 됩니다. 남편도 알고 있어요. 이거 좋은 뜻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적반하장인 겁니다. 4번. 그 어미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예민이랄지. 지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을 예민으로 몰아가는 것들 진짜 극혐이야. 사과를 해야지. 그렇죠. 5번. 아니, 쓰니, 그 시모 낯짝을 보면 뭐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선류나 인면회 같은 거 말이야. 그 앞에다가 큐티 붙여서 만들어줘요. 됐으니? 큐티 도다리. 이렇게 하면 될까요? 6번. 근데요, 그 미니 도시락이라는 뜻이 진짜 얼굴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쓰니 엄마는 도시락, 쓰니는 미니 도시락, 이거는 아닐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여하튼 뭐가 됐든 사람 외모로 별명 지어서 당사자 몰래 지들끼리 공유를 한다는 게 이게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이제 남편 별명을 지어서 쓰니 엄마랑 같이 부릅시다. 뭐 작은 거시기. 귀여워서 그런 거니까 뭐라 못할 거예요. 드릴걸? 아니 나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엄마를 도시락이라 부르고 딸을 미니 도시락이라고 이거 욕 나온다. 사실 그래. 결혼까지 하고 애가 있는 성인 여자한테 굳이 앞에다 미니를 붙여서 길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 이게 빅 도시락이 있는 거야, 따로. 2번. 와, 이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 그런 거면 최악인데요? 우리 엄마까지 건드린 거다? 나는 같이 못살것 같아. 3번. 저는 남잔데요. 제가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인 여자한테 굳이 미니라고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그 얼굴형이라고 하는 게 다들 누구나 부모를 따라가니까 만약 장모님이든 장인어른이든 너가 도시락한테 연락해봐라. 이 지랄 하는 거면 나 진심 개천박한 집구석 연놈들인 거죠. 나 역시 이거 절대 못 참고 당연히 이혼도 불사합니다. 7번. 님도 남편한테 소추, 중추, 대추 중에 맞는 걸로 별명 지어주세요. 근데 소추면 쓰니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이 작아서 미니 도시락이 아니라, 저거 엄마는 도시락, 이거는 작은 도시락, 이런 느낌. 약간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해도 그래. 별명은 내가 알고 있어야 별명인 겁니다. 내가 모르는 별명은 별명이 아니고 그냥 뒷담화예요. 뭔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아무튼. 그리고 첫 번째, 야, 이거는 너무 악랄해가지고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여러분이 대신 욕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